안녕하세요. 한자 전재 윤쌤입니다. 고려장 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장을 한자로 쓰면은 이렇지요. 고려장, 고려장. 이 고려장은 고려시대의 장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늙은 부모를 산채로 버리던 악습이 없어지게 된 내력에 관한 설화입니다. 전국에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부모가 나이가 들면 산중에 가져다 버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70살이 되어서 늙은 아버지를 버리기 위해서 그를 지게 지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서 약간의 음식과 늙은 아버지를 지고 왔던 지게를 놓아둔 채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따라왔던 그의 어린 아들이 그 지게를 다시 지고 오기에 그는 아들에게 왜 지게를 다시 지고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린 아들이 저도 아버지가 늙으면 이 지게에 지고 와서 버려야 하기 때문에 가져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그는 크게 뉘우치고 늙은 아버지를 다시 집으로 모셔간 뒤에 잘 봉양했습니다. 그로부터 고려장이라는 악습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또 고려장이 국법으로 정해져 있는 어느 나라에 사는 어느 효자는 아버지가 늙어서 고려장을 할 시기가 되었지만은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몰래 숨겨두고 잘 봉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국에서 어려운 문제를 내어서 풀기를 요구해 왔지만은 아무도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근심에 쌓였습니다. 그때 늙은 아버지가 문제의 해답을 알려줘서 무사히 어려움을 해결했습니다. 그러자 나라에서는 늙은이도 쓸모가 있음을 깨닫고 고려장이라는 악습을 폐지하였다고 합니다. 앞 이야기는 불교 설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잡보장경 기로국조의 설화와 유사합니다. 또 뒤 이야기는 중국 효자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설화는 중동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서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는 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설화는 고려장의 폐지라는 동일한 결말을 보여주지만 그 방법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 이야기는 아들이 불효를 강조하면서 손자의 지혜를 해결의 계기로 삼고 있는 것에 비해서 뒤 이야기는 노부모의 지혜에 의해서 국가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아울러 고려장도 폐지됩니다. 따라서 두 이야기는 지혜를 내는 주체는 다르지만 지혜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공통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노인을 버리는 풍습은 인간을 육체적인 힘이나 능력 위주로 평가하는 가치관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아들의 재치나 노인의 지혜는 인간의 존엄성과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잘 일깨워주는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려장은 고려시대에 늙고 병든 사람을 지게에 지고 산에 가서 버렸다는 전설로 세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고려 문헌에서도 실제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반역과 더불어서 불효를 중대한 범죄로 여겨서 엄벌했습니다.
동시에 충효를 중시했습니다. 고려사회는 조부모나 부모가 살아있는데 아들과 손자가 재산을 달리하고 공양을 하지 않을 때는 징역 2년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국왕이 효행이 있는 사람과 노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선물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측에서 펴낸 고려장 설화와 관련된 것으로 1919년에 발행된 전설의 조선에서 설화의 내용은 고려장 설화와 동일하지만은 고려장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고려장 설화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설화로서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조선총독부에서 처음으로 고려장설화의 내용이 담긴 동화책을 펴낼 무렵인 1920년대에 조선의 언론인들이 고려장이라는 용어를 지금과 같은 의미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고려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풍습이라고 일반인들이 두루 믿고 오해하게 된 것은 대략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무렵으로 추정됩니다. 또 맹자를 읽어보면은 진신서 불여무서라는 어기가 나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믿어버리면 책이 없는 것만 못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도 사실과 증거를 조사해 본 후에 믿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책에 없는 신화나 전설, 설화, 민당 같은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